다음날 기리언 씨가 가족들을 데리고 아침 일찍부터 어디론가 가는데요. 도착한 곳은 정형외과 병원입니다. 둘째 소피아의 다리가 계속 불편한 것이 마음에 걸려서 검사를 받으러 온 겁니다. 현재 어떤 상태일까요? 여기 하자. 정상인보다 5cm 정도 요 나이대보다 작아요. 성장 부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기 나이보다 어리고 근력도 떨어지는 걸 봐서는 성장 부진이 있어요. 혹시 허리에 있는 흉터 때문일까요? 이것 때문에 뭐 양반 다리가 안 되거나 안 되지 부작용이나 그런 거 없어요. 이 정도 피부면 신축통 다 있거든요. 자기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저거예요, 저거. 네, LCP라는 병이 있습니다. LCP병은 허벅지뼈에 머리대는 부분이 한쪽만 괴사되는 병으로 성장판이 열려있을 때 수술을 해야 완치가 가능하다는데요. 수술하면 잘 커요? 네. 해염 장난 기타 마선지 꽃 아주약가 인생이 불행해질 거예요. 한쪽 다리 짧고 그다음에 관절이 틀어져 있으니까 관절염 빨리 생길 거고 뛰지도 잘 못할 거고 노동이나 그 운동력이 다 떨어질 거고 그런 삶은 불행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것들을 소아정형외과에서 많이 수술해서 경험도 많은데 캄보디아에서 과연 이걸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생각하지 못한 검진 결과에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아기였을 때 수술을 해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빠는 무지한 자신을 만나 소피아가 이렇게 아픈 것 같아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고생하는 아빠에게 기쁨만 주는 아들이 되고 싶었는데 소피아는 또다시 아빠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 눈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힘들게 일하는 아빠에게 미안한 소피아는 수술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조금 더 설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날 오후 해운대 바닷가를 찾았습니다. 바다를 본 적 없는 남매에게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기 때문인데요. 잠시나마 병원 검진 결과를 잊고 즐겁게 노는 아이들. 아빠의 선물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순간이 영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물고기 인형으로 타협하기로 합니다. 그동안 없는 형편에 사주지 못했던 것을 이렇게 사줄 수가 있어 아빠는 행복합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들의 선물에 아빠 기분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한참 후 키리언 씨가 소피아를 데리고 자리를 옮깁니다.
언제 이렇게 자랐는지 속 깊은 아이의 말에 아빠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이의 건강이 우선이기에 아이를 달랩니다. 어느새 꿈 같은 시간이 흘러 가족들이 캄보디아로 돌아가야 하는 날이 밝았습니다. 또다시 힘든 이별의 시간입니다. 다음에 볼 때 이 녀석은 또 얼마나 커 있을까요? 그리고 배구 선수가 꾸민 소피아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아빠는 지금보다 더 열심히 일해 아들의 수술비를 모을 것입니다. 아이의 웃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아빠에게 그것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을 테니까요.